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맨몸 운동의 끝판왕 플란체를 훈련하는 과정의 첫 번째 동작 턱 플란체를 해보겠습니다. 플란체는 두 팔로 몸을 띄워 지면과 수평으로 유지하는 맨몸 운동 최고 난이도의 동작입니다. 플란체 하이 동작 중 가장 난이도가 낮은 턱 플란체는 두 팔로 몸을 띄우고 다리를 몸통 쪽으로 모으고 하기 때문에 전신으로 뻗는 힘의 강도를 줄이면서도 플란체와 같은 느낌을 잡을 수 있는 동작입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손목과 어깨를 활성화하고 실시해주세요. 팔꿈치가 펴지지 않거나 어깨와 몸통의 동작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다리를 바닥에 붙이고 유사한 힘을 사용하는 기울이기부터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엎드린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밀리는 몸을 어깨 힘으로 막아서 위로 띄워줘야 합니다. 앞으로 밀고 어깨 힘으로 막고 위로 띄우고 그리고 버텨주면 됩니다. 기울이기가 제법 된다면 무릎을 끌어당기고 다리까지 들어올리는 시도를 해봅니다. 어깨가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발을 띄울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어깨가 힘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을 약간 바깥으로 돌려서 편한 각도를 찾으세요. 수행 방법은 먼저 두 팔을 어깨 너비 정도로 해서 바닥이나 평행봉을 지지하고 어깨뼈를 전인시키며 몸을 동그랗게 말아 앞으로 기울이면서 다리를 띄어 올립니다. 팔은 펴진 상태를 유지하고 몸이 공중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어깨와 코어에 힘을 유지합니다. 어깨뼈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전거근의 힘을 이용해 전인을 유지하고 허리도 뒤로 아치가 되지 않도록 복부의 힘을 강하게 유지합니다. 또 딥스바에서 연습하는 법도 볼게요. 매달린 상태에서 무릎을 먼저 당겨주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어깨 힘으로 받치고 허리를 위로 살짝 끌어올려 봅니다. 처음부터 버텨지지 않으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힘을 늘려가 보세요. 반동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깨와 몸통의 힘으로 지그시 끌어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해줍니다. 충분히 연습을 해서 턱 플란체 자세를 30초 이상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아직 플란체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플란체를 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 제가 터득하고 느낀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플란체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 부상 없이 안전하게 운동하세요.